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의 기술보호와 연구보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에는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과 구남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교육과 세미나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협력하게 됩니다. 양 기관은 또 기업 부설 연구소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 보안 관리 실태 조사와 평가 제도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서로 보유한 지식과 정보, 노하우를 공유해 함께 피해 상황에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